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흐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10월 4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표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러시아 국내 상황에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어차피 훈련이 안된 병력들이어서 그리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 동원령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르키와 리만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 푸틴 세력과 반 푸틴 세력 간의 갈등이 더 커졌고 푸틴의 핵심 지지층들한테서도 갈등이 발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참전용사 커뮤니티에서도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친푸틴 세력들이 참전용사들을 향해 비난을 가하면서 전쟁도 참전 않은 사람들이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겁쟁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세력 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0월 4일 스바토베 서쪽의 하르키우 동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득을 보았습니다. 현재 확인된 영상에 의하면 스바토베에서 서쪽으로 30km 이내로 진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우슬라바카와 보리브스카 안드리브카에서 우크라이나의 모습이 확인되 이미 오스키강은 훌쩍 넘어 루안스크 내륙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러시아군의 오스키강 방어선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여전히 스바토베와 크레미나의 R66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나 우크라이나군이 이 R66 고속도로를 공격하면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의 정예 병력들이 스바토베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라 스바토베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 대한 지상 공격을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시베르스크 남동쪽 빈카와 슈피르네 근처에서 러시아 군의 지상 공격을 격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흐무트 인근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을 왜 공격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성과를 내라는 상부의 지시로 인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는 10월 4일에 상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로강의 서쪽 제방을 따라 베리슬라프 노바카우브카 지역으로 이어지는 T-0403 고속도로를 따라 헤르손 북동부에 있는 중요한 정착지인 두두차니를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러시아 소식통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두두차니에서 남서쪽으로 15km에 있는 지점까지 후퇴하여 재편성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선 북동부 지역의 카우브카 저수지를 따라 러시아군의 전선이 붕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제35 해병야단은 헤르손 북부의 다비디브 브리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눌레츠강을 따라 진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진격을 지연하기 위해 하이말스와 같은 화력투사 무기로 러시아군의 물류, 운송자산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며 헤르손에는 안토니프스키 다리를 한 번 더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해 헤르손에서 북서쪽으로 20km 지점에 있는 테르노비 포디를 공격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이런 전선 붕괴가 일어난 이유는 순환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현재 7개월 동안 순환 배치 없이 병사들을 최전선에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렇다보니 너무 많은 피로도가 쌓여있는 상태인데요. 심지어 병력도 우크라이나군보다 적어서 어떤 한 마을에는 15명이 방어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병력이 많은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진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